자, 손님신 별성마마 2부가 되겠습니다. 손님신들은 다시 이리저리 한참 헤매다가 불빛이 가늘게 새어나오는 한 오두막집에 이르렀다. 그 집에는 노구알미가 혼자 살고 있었다. 여보시오, 우리는 강남 대왕국의 손님네입니다. 이 나라가 인물이 좋고 음식도 좋고 문물도 화려하여 볼만하다는 소리를 듣고 한번 둘러 살펴보려고 나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하룻밤만 쉬어갑시다. 이 말을 들은 노구알미는 바느질감을 내던지고 벗은발로 달려나와 손님신들을 정성껏 맞이하였다. 방에 먼저 들어간 누추한 방이지만 깨끗이 청소하고 손님신들을 안으로 모셔들었다. 손님신들이 요기할 만한 것을 청하자 노구알미는 곧바로 김장자네 집으로 달려가 김장자에게 부탁했다. 김장자님, 1년 12달 방아품을 팔아 갚을 테니 벼한 말만 빌려 주십시오. 예끼, 요망한 할망구야. 이 밤중에 곡식이 어떻게 문 밖으로 나간단 말이냐?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김장자의 부인이 남편 몰래 벼한 말을 빌려주었는데 다음날 아침 닭모이로 줄 것을 빌려준 것이라서 쥐똥 반 싸래기 반이었다. 노구알미는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달려가 방안을 찧어 정성껏 죽을 수어 이 빠진 그릇에 담아 간장 종지와 함께 손님들 앞에 내놓았다. 죽도 아니고 숭늉도 아닌 음식이었지만 손님신들은 그래도 시장길을 모면하겠다 싶어 한 그릇씩 쭉 들이마셨다. 그러니 우선 시장기가 가시고 배가 벌떡 일어났다. 손님신들은 이 집에서 며칠을 머문 다음 노구알미의 인공을 갚기 위해 말했다. 우리가 할머니의 언덕을 입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도와줄 친손자나 외손자는 없습니까? 죽은 외동딸이 낳아서 산 넘어 남의 집에 맡겨놓은 외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시지요. 노구알미가 어린 외손녀를 데려오자 각시 손님이 아이의 얼굴로 들어가 마마를 살짝 알아 인물이 상하지 않고 무병장수하도록 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노구알미는 외손녀에게 들어간 각시 손님을 대접하여 배송할 돈이 한 푼도 없어 밤새워 걱정을 했다. 이를 가련히 여긴 손님신들은 노구알미에게 돈을 주어 손님꽃 굿상을 차릴 수 있게 해주었다. 다음날 노구알미는 문 밖에 금주를 치고 손님신들이 준 돈으로 음식을 장만하여 큰 무당을 불러다 손님 배송꽃을 하였다. 한편 김장자는 열흘이 넘도록 노구알미가 방아품을 팔러 오지 않는 것이 이상하여 노구알미 집으로 가보았다. 이때 마침 노구알미 집에서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손님 배송굿을 하고 있었다. 이를 본 김장자는 노구알미와 손님신들에게 심한 모욕을 준 다음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다음 손님신이 올까 싶어 3대 독자 철현이를 깊은 산속 절로 피신시키고 집안에 손님신이 가장 싫어하는 고춧불을 두루 피워 놓았다. 손님신들은 김장자네 집으로 갔으나 고춧불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대신 철현이가 피신해 있는 절로 가서 철현이를 데리고 김장자의 집 대문을 들어섰다. 집 안으로 들어간 손님신들은 철현이의 종아리를 심하게 때리고 은침 5단을 뼈마디마다 꽂아 놓았다. 그러자 아이가 마당에 나동그라지며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다. 3일이 지나자 아이의 얼굴에 붉은 종기가 불뚝불뚝 일어났다. 이를 본 아이의 어머니가 몹시 걱정을 하니 김장자가 말했다. 그런 두드러기는 검은 옷을 입혀놓고 집에 불을 피워 위아래로 쓸어 내리면 없어지요. 이에 김장자 부인이 그대로 해보았으나 손님신이 들어가 있는 몸에 화기를 가져다 댄 꼴이 되어 천연두 종기들이 혹처럼 더욱 크게 붉어졌다. 그러자 김장자가 다시 말했다. 걱정 마시오, 부인. 고개 넘어 침쟁이를 불러다 종기들을 10십자로 째서 피가 나오고
구름까지 나오면 아무나 낫게 될 것이요. 부인은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으나 이번에도 피도 구름도 안 나오고 살만 허옇게 드러났다. 김장자의 이런 멋된 행동을 지켜본 손님신들은 아이를 더욱 심하게 조이기로 하고 은침 다섯 단과 쇠침 5단을 뼈 마디마디에 꼽아 놓았다. 아이는 이리저리 나동그라지며 다 죽어갔다. 목에서는 쇳소리가 나고 온몸이 불덩어리에 혹 같은 것들이 두루 일어나 몸뚱이 전체가 말이 아니었다. 그제야 아들에게 손님신이 들어가 좌정한 것을 알게 된 김장자 부부는 목욕 재개하고 의관을 갖추어 입고 정화수를 떠다 놓고 손님신들께 빌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극정성으로 공손하게 비는 것이 아니라 시건방진 반말로 비는 것이었다. 여기까지가 2부입니다.